현서가, 현서가, 넌 뭐에 진심이야? 본인은 혹시 무엇에 진심이신가요? 먹는 거에 진심. 먹는 거요? 네. 지금은 뭐 드실 예정이신가요? 아, 네. 지금 방금 친구가 마라엽떡 가지러 왔어요. 마라엽떡이요? 최애 메뉴가 마라엽떡이신데. 마라를 되게 좋아해서. 아, 마라탕이나 뭐 네, 마라샹궈랑. 마라샹궈랑. 치킨 되게 자주 먹는데 네네. 국내 고추밭에서 사요. 국내 고추밭에서 사요? 저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 그냥 진짜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답변하면 돼요. 네. 알겠죠? 혹시 요새 제일 진심인 거 있어요? 뭐 어떤 것이 제일 진심이에요? 뭐 게임 이런 거? 게임이요? 혹시 어떤 게임 제일 좋아해요? 로블록스. 로블록스? 네. 혹시 어떤 게임이에요? 그게? 아, 뭐 예를 들면 약간 네. 레고 같이 생긴 캐릭터로 점프맵이나 뭐 싸우는 거예요. 아, 싸우는 거? 싸우거나 뭐 무슨 조작을 해서 뭐 어떤 맵을 깨거나 막 그런 거예요. 혹시 그 게임에 네. 엄청 진심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네. 친구들이 저는 네. 하나둘씩 막 로블록스 재밌다고 해서 저도 아~ 해봤어요. 진심인 거예요? 그냥 저를 공부하는. 아, 나를 공부하는. 네. 혹시 뭐 어떻게 알아가나요? 자기 자신을? 저는 경험에서 얻는 게 많다고 생각이 네. 들어서 네. 일단 다 경험을 해보려고 하고요. 아, 네. 네. 그 다음에 좀 더 하고 싶은 게 거기에서 더 파상되는 것도 있고 해서 네. 그게 아마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네, 이것저것 해보고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무엇에 가장 진심이신가요? 사람? 사람이요?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인간관계. 아, 혹시 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사람들이랑 네. 없으면 제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해요. 아, 그래서 인간관계에 힘쓰기 위한 자신만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약간 학술적으로도 네. 이해하고 싶어서 책 같은 거 보긴 오, 하는데 네네. 그냥 사람들 얘기 많이 듣고 네. 하는 게 더 도움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음악에 진심. 음악에 혹시 요즘에 제일 많이 들으시는 노래? 덴젤 커리의 네네. 워킹. 아, 덴젤 커리의 워킹. 왜 힙을 주로 제일 많이 들으세요? 요새는 그러고 있어요. 아, 요새는 혹시 새해 아티스트 한 명만 꼽아야 된다 하면 지드래곤. 지드래곤이요? 아, 진짜요? 지드래곤을 가장 좋아하시네요. 먹는 거? 먹는 거에 먹는 진심. 거? 아, 뭐 제일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음식을 가리지는 않는데 네네. 그래도 일 끝나고 약간 네. 아, 오늘 뭐 먹어야지 약간 이러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먹는 자리? 네. 큰 것보다는 이런 거는 그냥 하루하루 매일 생길 수가 있는 그쵸, 거니까 그쵸. 네. 아, 혹시 요새 어떤 것에 가장 진심이세요? 아, 제가 뭐든 다음 주 월요일에 군 입대가 예정돼 있어서. 아,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주변 사람들이랑 네.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후회 없이 사회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가는 것에 진심. 육군으로 가세요? 아, 공군으로 입대. 아, 공군으로요? 이 친구도 공군 아, 출신인데 저 851기입니다 혹시 대학생이세요? 네. 1학년 하시고 이제 2학년 1학기가 하고. 혹시 뭐 군대 안에서는 계획 있으신가요? 운동 열심히 하고 책 읽고 좋습니다. 사람들이랑 잘 사귀고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몸 조심히 잘 갔다 오시고. 혹시 본인은 무엇에 진심이신가요? 먹는 거요. 아, 먹는 거요? 네. 최애 메뉴 있으세요? 음식? 저는 떡볶이 좋아해요. 떡볶이요? 네. 그 중에 되게 브랜드가 많잖아요. 아. 혹시 최애 브랜드 있으신가요? 저 엽떡 아니면은 시장 떡볶이 찾아서 가는 편이에요. 약간 어떤 맛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약간 네. 달면서 매우면서 네. 그런 맛이요. 로제 엽떡 좋아하세요? 아, 로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시장은 혹시 뭐 주로 많이 가시는 시장 있으세요? 아, 저 거기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있는 신사시장? 오. 1층에 있는 네네네. 네, 떡볶이 가게 있어요. 떡볶이를 사러 직접 가시는 건가요? 네. 아, 진짜? 진짜 진심이시네. 네. 무엇에 가장 진심이세요? 게임이요. 게임이요? 네. 혹시? 저도 게임. 혹시 어떤 게임 가장 좋아하세요? 오늘 갔다 온 원신이요. 원신이요? 네. 아, 이 게임 이름이 원신이에요? 네. 오, 카보스 어디세요? 저기 유플렉스에 입구가 있어요. 언제부터 이 게임 시작했어요? 2022년 11월이요. 2022년 11월. 왜 빠지게 된 거예요? 스토리가 좋고 맵이 네. 이쁘고 캐릭터들이 좋아요. 무슨 캐릭터 가장 좋아하세요? 유이미아요. 혹시 저 신하기요. 신하기요? 네. 이게 캐릭터를 하나씩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랜덤으로 뽑는 건데 성공했어요. 아, 뽑는 거예요? 오, 혹시 한번 봐도 될까요? 네. 이거랑
아 이렇게 포토카드 느낌으로. 네. 포토카드 느낌. 이게 요임이라요? 요임이야. 요임이야. 요임이야라는 캐릭터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세요? 주말에는 하루에 한 다 5시간 하고 5시간 하고 평일에는 한두 시간? 저도 비슷하게. 아, 취미 없는 취미로 즐기시는구나. 네. 아, 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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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잘 가요.